오늘은 중요한 검사를 하나 하려고 이렇게 우리 토종거를 종류별로 샘플링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제레벌이라고 A 대가 있죠. 제레벌이라고 A 대가 있는 거는 안면도에서 자칭 토종벌을 재래벌만 수십 년째 사육하시는 분의 재래벌을 샘플링한 것입니다. 직접 우편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라벌 B 한라벌은 육종 한라벌 실증 실험 6종 사업할 때 청산도에서 하시는 분한테 직접 택배로 받은 겁니다. 그 나중에 성함도 말씀드립니다. 그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일반 농가가 아니고 재래벌도 한라벌도 다 인지도가 있는 분에서 샘플링 했습니다. 그리고 황토벌은 뭐 말할 것 없이 제 봉장에서 그 황토벌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제가 저 오늘 아침에 샘플링 해놓은 거고, 요거는 택배로 오는 과정에서 다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뭐 색깔 구분하기도 좀 어렵고 애매모호하네요. 황금 토종벌이야 뭐 다들 보시면 아는 것이고, 요렇게 해서 이제 택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영상으로 기록을 다 남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 검사하는 쪽도 이게 정확히 무슨 벌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샘플링 하는 게 좋겠나 싶어서 요 글자로서는 제레, 한라, 황토는 일단 매직으로 지우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냥 우리는 A, B, C로 합니다. A, B, C. 그러면 A는 제레벌, B는 한라벌, C는 황토벌입니다. 요거는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사진도 찍고 영상도 남겨두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 A는 제레벌이라 했죠. 그냥 요거는 A로 갑니다. 익명을 하죠, 이거죠. 벌 이름이. 비는 뭐라고 했죠? 한라벌. 기록이 영상이 있으니까 헷갈릴 일 없습니다. C는 황토벌입니다. A, B, C로 하고 A는 재래벌, B는 한라벌, C는 황토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봉투에도 여기다가 또 A 봉투, B 봉투, C 봉투로 밀봉해서 보냅니다. 자, A, B, C로 또 비닐봉투에 또 밀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전자 검사소로 보냅니다. 한 열흘 전에 영상을 찍으면서 거의 그 지금 국내에 있는 토종벌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결과가 지금 이제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A, B, C로 세 검체를 앞전에 영상에 있듯이 A는 이제 재래벌입니다. 안면도에서 수집한 그야말로 순수 재래벌이다. 고 자부심을 갖는 이 모모 사장님한테서 농장에서 직접 샘플링 했고,
요 비는 청산도 한라벌입니다. 그 농진청에서 개발한 벌이며 청산도에서는 오염이 전혀 안 됐다고 하는 그 한라벌 정식업자분한테서 직접 공급을 받았습니다. 양모모 사장님한테서 받은 겁니다. 요 씨는 뭐 제가 키우고 있는 노랭이 황금 토종벌입니다. 그 결과를 유전자 검사를 보면은 뭐 저희들도 뭐 짐작이 알고 있었지만은 이게 뭐 전혀 다른 종이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첫째는 검역 본부에서 내사를 해서 수사한 결과 이 국내에서 키우는데 그 검역법상 가축 예방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국가 검역 본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 특히 뭐 농진청 같은 경우에 모 연구원을 비롯해서 자꾸 불법이라고 하시는데 그 불법이란 것은 이미 검역기관이나 가축 예방법 차원에서 이미 잣대질을 다 한 겁니다. 그런 기관에서 이미 했는데 농진청은 그런 어떤 권리도 없고 그걸 뭐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아닙니다. 기관도 아닙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벌이 불법 유통 뭐 밀반이 생태계 교란종이라면서 계속 이제 몰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검역법상 가축 예방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전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세 곳에 벌을 종류별로 샘플링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고 그 결과가 지금 집에 도착했습니다. A는 앞에 영상에 보시다시피 앞면도 재래벌입니다. 순수한 우리 뭐 재래벌이라고 하죠. 재래벌인데 열어보면 종식별 검사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A 맞죠? 재래벌.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아피스 세레나 유전자형과 100% 일치 유전자형이 검출. 우리 아피스 세레나 동양종으로 뭐 영어로 뭐 아피스 세레나 그러는데 자 여기도 지금 결과가 해놨고 밑에 D장도 보면은 자 A 재래벌 맞죠? 유전자 은행 뭐 어쩌고저쩌고 뱅크에 등록되어 있는 연기서열과 비교 분석하여 종을 식별함. 이건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뭐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 결과 검체 1 벌 A 자 재료벌을 이야기합니다. 벌 A의 DNA를 추출하여 동정을 위해 종식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한 결과 아피스 세레나 유전자형과 100% 일치하는 유전자형이 검출됨. 자, 요거는 재래벌입니다. 재래벌. 그럼 요거는 자 B가 뭐냐? 그 청산도 한라벌이죠. B는 청산도 한라벌로 우리가 표기를 했기 때문에 청산도 한라벌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종식별 검사 보고서 이렇게 늘었을 때 자 벌비는 한라벌이죠. 한라벌은 청산도에서 채집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피스 세레나 유전자형과 100% 일치하는 유전자형이 검출. 또 최종 결과는 자 여기 보면 자 접수자 원정년 맞죠? 접니다. 접수일자 3월 13일입니다. 벌 B는 한라벌입니다. 자 여기 벌 B 한라벌 맞죠? 쭉 눌러보면은 여기도 아피스 유전자형과 100% 일치. 그럼 100% 일치랑은 똑같은 유전자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이제 제가 키우는 황금토종벌입니다. C는 황금토종벌 맞죠? 노랭이, 일명 노랭이. 검사보고서 황금토종벌 C 황금토종벌이라고 그랬죠? 100% 아피스 세레나 유전자가 100% 일치. 얘도 뭐 최종 검사 보고서에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한 결과 아피스 세레나 종 유전자형이 100% 일치함.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뭐 판단해 보면은 여기 있는 우리 A, B, C는 국내에서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이 동양종들입니다. 동양종들인데 일단은 자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는 100% 같다는 것입니다. 100%. 세계 데이터 유전자 데이터 은행에서 추출한 그 벌과 제레벌이나 할라벌이나 황토벌이나 유전자가 100% 같답니다. 같다면 이게 남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걸 역으로 설명하면은 안면도 제레벌이 우리가 말하는 토종벌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럼 청산도벌도 토종벌이 되는 거고 황토벌도 토종벌이 된다는 이론. 왜? 같다요. 100% 같다. 100%. 100% 같다면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또 문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농진청에서 재래벌에서 6종에는 신품종이라고 해서 신품종이면은 뭐가 좀 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다. 그러면 애초에 연구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맨 같은 벌을 만든 건데. 그 이거는 새로운 신품종일 수도 없고 누구든지 아무나 어떤 벌을 키워도 이거는 같은 벌입니다. 뭐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레벌이랑 할라벌이랑 황토벌이랑 100% 같은 유전자라면은 다른 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색깔이 조금 다르죠. 일반 제레벌이랑 할라벌이랑 또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그럼 황토벌도 당연히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이제 뭐 토종이니 제레벌이 고집하시는 분들은 색깔이 검은 걸 기준으로 한다. 그럼 검은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황토벌은 색깔이 안 맞으니까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렇지만은 가축 예방법상 근역법상 유전자 분석을 해도 똑같은 점100% 같다면은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4다식을 낳아도 큰딸은 피부가 뽀얗게 나오고 둘째딸은 좀 까무스름하게 나옵니다. 그럼 그게 다른 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같은 종에 같은 유전자라면은 남이라고는 절대 못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뭐 조선 호랑이, 뭐 백두산 호랑이, 한반도 호랑이 그러죠. 그 지금 국가 농진청인가 어디 동물 거기서 지금 보건 사업 하는데 시베리아 호랑이 갖고 왔습니다. 그걸 한반도 조선 호랑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있으면 장백산 호랑이, 중국 호랑이가 되고 백두산에 있으면은 우리 조선 호랑이가 되고 시베리아에 있으면 시베리아 호랑이가 됩니다. 그럼 같은 호랑이인데 달리 부르 자기 호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ABC 제레벌, 할라벌, 황토벌이 지금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고 똑같은 형질인데 굳이 뭐 생태계 교란종이니 그러면 할라벌도 생태계 교란종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요 결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벌은 동일종입니다. 그래서 또못 키울 이유도 없고 안 키울 이유도 없고 그래서 지금 가축 예방법에도 국가에서도 이걸 이 노란 걸 키우는 사람, 황토를 키우는 사람 제재를 못 합니다. 어느 법에도 저촉이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유전학적으로도 100% 일치하는데 더 이상 뭐를 원하는지, 아폴로들한테 묻고 싶네요.
그네들이 고집하는 종보존, 종보존이란 것은 어떤 종을 보존하는 거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런데 종보존에 유전적으로 같은 종인데 요놈은 되고 저놈은 안 되고 내 자식인데 좀 피부 곤 놈은 되고 피부가 좀 검은 놈은 안 되고 그 말이나 똑같지 않나요? 내 새끼도 나타 보면은 피부가 이쁘게 나오는 게 곱게 나오고 희게 나오고 하나는 어둑하게 나오면은 뭐 어둑하게 나오는 거는 내 새끼고 희게 나오는 건 내 새끼 아닙니까? 일단은 황금토종벌이든 재래벌이든 황토벌이든 국내에서 서식하면서 이미 다 교잡이 됐습니다. 교잡이 되고 교잡이 되더라도 이미 유전적으로는 이미 한 식구고 한 종입니다. 요걸 자꾸 색다르게 바라보면서 자꾸 그 농사 짓는데 방해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금을 들여서 지금 샘플링을 세 곳을 했는데 뭐 결과는 예상도 했지만은 결국 같은 벌이었다 라고 결론을 내려봅니다. 재래벌, 한라벌, 황토벌 유전학적으로 100% 일단 같습니다.